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원입니다. 오늘 드디어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던 레이저 제모 후기 영상인데, 그동안 요청이 많았는데 제가 계속 못했던 이유는 이게 7회차 후기 약간 이런 거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한 10회는 채우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래서 오늘은 진짜 심플하게 제 10회차 동안 저의 수염이 변한 모습들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면서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간단하게 병원 선택 팁이나 부작용에 대한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레이저 제모 굉장히 추천합니다. 항상 뭔가 DM으로 형 수염 제모 하는 거 맞냐고, 왜 수염 안 없어지냐고 자꾸 말씀해주신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이게 제가 한 번도 안 받았을 때 생얼 사진이에요. 제가 수염이 이렇게 막 넓게 나는 편은 아닌데 털이 좀 굵은 편이기도 하고, 군대 있을 때 제가 면도를 진짜 막 했어요. 그래서 막 착색이나 이런 게 되게 심했는데 이제 메이크업을 한 사진인데 안 가려지죠. 지금이랑 비교해보면 진짜 차이가 좀 있어요. 저 때는 이런 라인들이 조금 더 선명하고, 그래서 면도를 해도 이게 면도가 되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모를 결심을 하게 됐고, 한 두 회 정도 받았을 때가 이게 두 번 받고 면도를 했을 때 생얼 사진입니다. 클로즈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과하게 나온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2회까지 받았을 때는 뭔가 털이 그렇게 많이 탈락하는 느낌은 딱히 없었어요. 그래서 이 면도 영상에 달린 댓글들 보면, 뭐 악플은 아니잖아요 저게, 그죠?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피부에 그래도 뭘 좀 바른 사진이에요. 근데 아까 첫 번째랑 비교해봐도 차이가 있다고 말하고 싶어. 내가 그래도 돈과 시간을 써서 갔는데 어? 이게 되는 건가? 의사 선생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의사 선생님 말씀이 5회는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근데 이게 5회를 받고 나니까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아까 첫 번째랑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수염 자국이 보이는 부위가 굉장히 좀 좁아졌어요. 그죠? 이제 메이크업을 했을 때는 한 이 정도, 거의 지금이랑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게 8회차 생얼인데 거의 안 보이죠? 이때부터는? 그리고 메이크업을 해도 뭐 거의 하얀? 이렇게 왜 검사 받는 것 같냐? 근데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10회차까지 받은 상태인데, 아, 좀 지워야겠네요 일단. 뭐 완전히 제모가 다 된 상태는 아니에요 지금도. 처음이랑 비교를 해보면 많이 옅어졌다. 10회차까지 봤는데 한 1년 조금 안 되게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5회만 해도 된다. 절대 안 돼, 진짜. 특히 이제 레이저 제모 고민하시는 분들은 털이 좀 두꺼운 분들이잖아요. 그런 걸 고려했을 때는 진짜 절대 안 됩니다. 최소 10회에서 15회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게 영구가 아니라 반영구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10회차를 받은 지 두 달 조금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스물스물 또 올라오기 시작해. 그래서 어느 정도 완료됐다고 생각해도 1년에 한 한두 번 정도는 꾸준히 시술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효과는 괜찮아서 좀 해보려고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병원 선택도 진짜 엄청 중요해요. 이게 세 가지를 딱 고려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가까운 데 가야 돼요. 사실 뭐 레이저 제모는 4주에서 6주 텀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헬스장도 아니고 뭐 가까운 데 가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가서 뭐 접수하고 마취크림 바르고 제모하고 쿨링도 해주거든요. 그런 것까지 생각했을 때 병원 안에서 최소한 40분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좀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 시간 내기가 또 쉽지 않잖아요. 저는 집에서 한 4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병원을 다녔어요. 근데 이게 나도 가까운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아니야, 4주에서 6주에 한번 가야 이게 털이 좀 올라오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일하느라 좀 바쁘고 하다 보니까 두 달에 한 번, 두 달 반에 한 번 이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면 확실히 조금은 효과가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가능하면 좀 가까운 병원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두 번째로 레이저 장비 종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제모에 있어서 가장 유명하고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시는 레이저가 아포지 레이저예요. 제모 효과가 좋기로 많이 알려져 있어서 병원들도 마케팅할 때 그 키워드 많이 활용하는데, 아포지 말고도 다른 레이저 종류 하나가 아포지랑 또 비슷한 게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병원 사이트에 가면 레이저 종류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레이저 종류를 꼭 확인을 해보시고, 저도 아포지 시리즈 중에 아포지 엘리트 플러스 장비를 사용해서 제모를 해주는 병원에서 시술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인데, 이게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어요. 해당 3만원에서 7만원 사이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 한 5회 정도씩 묶음으로 결제를 합니다. 제가 다녔던 병원은 분당 쪽이었는데 저는 해당 5만원에 시술을 받았고 5회 25만원 해가지고 결제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녔던 병원은 더보기란에 써놓기는 할게요. 이게 영상에서는 이거 언급을 해도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분당 근처 사시는 분들은 진짜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만 병원 보러 가시기 전에 이거 안 듣고 가면 큰일 나요. 후회합니다. 세 가지가 크게 있어요. 일단 진짜 아픕니다. 이게 진짜 아파요.
보통 이제 이런 시술 받으면 참을만 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참아야지 어떡해. 아니 그럼 집에 갈 거야? 받다가? 누워있으면 참아야 돼. 참아야 되는데 여드름 레이저도 제가 받아봤는데 그거에 한 10배입니다. 그리고 이게 좀 자극이 많이 되다 보니까 피부 민감하신 분들은 모낭염도 되게 자주 나고요. 근데 그냥 뭐 진정에 좋은 화장품 이런 거 써주시면은 한 이틀, 3일이면 가라앉아요. 근데 그래도 좀 심하신 분들은 병원에서 또 약 처방 받아가지고 해결하셔야 되는 좀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레이저 제모를 받고 한 일주일은 털이 더 안 밀려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2회차까지인가 3회차까지인가 받고 면도를 다음날 한 사진이에요. 진짜 안 밀려요. 세게 밀려가면 피만 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일주일 지나면 슬슬 털이 이제 떨어지면서 다시 밀리기 시작하는데 이 시간이 굉장히 신경 많이 씁니다. 그래서 막 중요한 약속 뭐 소개팅 같은 거 있다면은 주기를 좀 조절하셔야 돼요. 근데 전 조절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3번 마지막 털이 부분 부분 탈락합니다. 이게 한 2회차에서 7회차 정도 받을 때 동안 털이 좀 부분 부분 탈락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요 가운데만 없어진대. 그래서 여기만 남는데 저는 크게 신경 안 쓰인 부분이긴 하지만 블로그 같은데 후기 보니까 이런 것도 고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고려해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레이저 제모 후기 같이 봤는데요. 진짜 관심 있으신 분들은 1년 좀 귀찮겠다 생각하시고 주변에 있는 괜찮은 병원 찾으셔서 시술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알람 설정 여러분 눌러주시면 전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히 가세요.